봄이 오면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더해 하루 3번 환기와 실내 습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50에서 55% 유지해 두시고요. 사소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수칙이 질병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봄이 되면서 누구보다 설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학기 새학년을 누구보다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소이바 씨의 설레는 봄날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개구쟁이 두 아들의 엄마인 동시에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싶은 대학생. 색색의 꽃들이 세상을 물들이는 계절 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자신만의 꽃을 고요히 피워내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국사리 발명자 소이바라고 합니다. 2년 전 다정다감 리포터로 활동했던 소이바 씨. 소끼도 굳이 먹고 떡도 먹고 한국의 전통을 체험해왔는데요. 저는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거 잘 안 해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국 생활 8년, 전북도 다누리 콜센터 직원, 우즈베크어 통번역사, 그리고 모델 등등 참으로 열심히 자신의 꿈을 펼쳐온 주인공.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8살 주영이와 둘째 주성이, 개구쟁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형제. 소이바 씨는 요즘 외부 활동을 줄인 채 육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뭐 먹을 거야? 그 아들 주영이한테 물어봐. 주영이 형한테 물어봐. 수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게 육아라는데요. 아이 교육에 대한 저도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올바른가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좀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제 찰싹 붙어서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누군가는 이렇게 눈물바람을 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가장 힘들 때는 또 아이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사오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왜 나만 안 주냐고 예를 들어 막 핸드폰에서 게임하겠다고 하고 서로 사오거나 그럴 때는 조금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앉아봐 여기. 엄마가 똑같은 걸 해줬잖아, 그치? 근데 나한테 핸드폰에 로블록스 그게 없다고. 그게 뭐 어떤 거 없는데?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는데요. 이게 없어. 그럼 나중에 이거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설치해보자. 어? 주영아, 그거 아니 저 꺼야 돼. 주성이도 안 돼요. 이제 핸드폰 게임 안 하고 주성아 울지 마. 합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아 처음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누가 한 양보를 좀 해줘야 된다 하면은 이제 큰 애가 왜 다만 양보를 해야 되느냐, 작은 애는 왜 다만 양보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그랬더니 탁 이제 없애버리는 거 아니면 너도 없다. 금방 기분이 풀린 형제,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알아서 척척 입어주면 좋으련만 준비 시간이 길어만 지네요. 모자가 도착한 곳은 한 초등학교, 특별한 곳이죠. 내가 주영이가 앞으로 다니게 될 초등학교야. 너 어떻게 궁금하지? 주영이가 요즘 불안하잖아. 학교 가면 아 힘들겠다, 공부만 하겠다라고 주영이가 두렵지?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하게 학교를 한번 둘러보는 거자. 입학을 앞두고 주영이가 학교에 익숙해지도록 연습 중입니다. 꼭 잡은 두 손, 응원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주영이에게도 전해졌겠죠? 내친 김에 교실로 가 앉아보는데요. 지금 주영이 기분은 어떨까요? 주영이 어때? 입학을 축하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언제 이렇게 훌쩍 자라서 초등학생이 됐는지 대견하고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가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
아, 내가 모르는 친구들 나올 때 그래서 아, 내, 내 이름 우리 이름 모른다고 그렇게 때릴 것 같아.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 친구들도 다 처음 주영이처럼 긴장하고 오는 거거든. 같이 놀고 하면은 금방 어울리고 적응할 것 같거든. 엄마는 주영이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 엄마 소희바 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겠어? 아니, 우리 주영이 잘할 수 있다 해야지. 자신 있게. 주영이 잘할 수 있다! 화이팅!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 간에 서로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이한테도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거나 누가 말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너네 이제 그거를 단단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게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아직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해서 다행히 오늘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들러보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아마 잘... 아니, 저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이래요, 가이드.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해야죠. 여기 학교 오면 재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학교 생활은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가 좀 편안하게, 부담 갖지 않게 친구들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그 같이 생활하는 주변인들과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친해지기 연습을 마치고 모자가 찾은 곳, 아이들의 쇼핑 천국 문구점입니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인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물품들, 공책이나 이제 연필 같은 거 이제 필요한 거는 사다 놓긴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오늘 채워놓으려고 오늘 문구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만 이것도, 고르는 아이들. 이것도 슬라임인가? 이거 슬라임인 것 같은데? 엄마 딸기 슬라임. 뭔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거 사야지. 슬라임 장난감 사러 온 게 아니잖아. 엄마 쟤. 네. 엄마 나 장난감 주야. 아까 그거다. 봐봐. 이번에는 둘째 주성이까지 이 많은 장난감을 두고 발길이 떨어질 리가 없죠. 이만한 딱 한 번만. 안 돼요. 우리 집에 장난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베란다가 한가득 찼어. 그치? 아이들을 설득해보지만 결국 지고 마는 주인공. 이번엔 소희바 씨가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여유가 있는 날엔 두 아들을 위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올해 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아학비 신청은 여기도 가능하세요?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신규 입학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변경하는 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인데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러 문의도 할 겸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유치원이든 지금 그 학교이든 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되죠. 그거는 저희 아기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받는 거라서 그거는 큰 도움이 되죠, 누구한테도. 온종일 참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희바 씨. 이번엔 학교를 찾아왔는데요. 개강이고 3월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는 시기예요. 조교님하고 상의하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려고 오늘 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소희바 씨는 현재 우석대학교 항공관광학과 2학년 학생인데요. 학교는 엄마 소희바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곳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나이에는 일찍 결혼도 하고 아이도 일찍 낳고 그리고 제가 취직도 너무 일찍 했어요. 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를 꿈꿔왔는데 이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고. 3월 개강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그럼 이거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57학점 채우시고 교양 선택이 여기 26학점 돼 있잖아요. 네.
테니까 24 대비 항공 업무계론 수강하셨고 환대산업론 여기 그리고 금화학원론 전공 선택 필수 합쳐가지고 57학점 수강하셔야 돼요. 이거 교양 조건도 채우신 다음에 총 취득 학점이 130학점 되셔야 됩니다. 두 아들 육아만으로도 정신없는 일상. 세봄 또다시 학생의 신분까지 더해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죠? 하지만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좋은 자리로 지금 할 수 있으면 지직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아이를 키우고 싶기보다는 좀 행복하고 저하고 항상 소통이 잘 되고 엄마를 항상 믿고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좀 탄탄한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봄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소희바 씨 가족. 세상을 밝게 물들이는 봄꽃들처럼 이 가족의 다가올 봄도 환하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시민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제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식사 즐기기에는 좋은 공간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를 활성화시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필품과 먹을거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곳 전통시장에 최근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는데요. 특별한 공간으로 새로워지고 젊어진 제천 전통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스테이크도 있고 수제 맥주도 있고. 근데 잠깐만요. 아 무슨 시장에 스테이크하고 수제 맥주가 있죠? 아 진짜 있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아 진짜 있다고요? 오? 여러분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오 스테이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천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는데요. 어디지? 어? 맥주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 예,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예.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어, 제가 맥주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끌려왔는데요. 예. 어, 여기 무슨 양조장이 있어요? 예, 맥주 만드는 양조장인데요. 네? 예, 여기 제천시 중앙시장 내 상권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맥주 양조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한가운데 있는 맥주 양조장이라니 너무 신기한데요. 시장 안에 양조장이 들어선 이유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덕분이랍니다. 르네상스 사업 구역은 이곳 중앙시장과 옆에 내토시장, 동문시장, 문화의 거리 또 그 옆쪽에 있는 명소화 거리 다섯 개 구역을 제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역으로 정해서 활성화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등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한답니다. 이곳에 맥주 양조장과 펍을 조성한 것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와, 여기서 그럼 맥주를 만드시는 건가요? 예, 여기서 맥주를 만듭니다. 맥주를 만들 때는 이 앞에 보이는 탱크가 네. 물을 끓이는 탱크인데요. 60도에서 70도 정도로 물을 끓인 다음에 옆에 있는 통이 이제 당화조라고 해서 당을 뽑아내는 통인데요. 우리가 맥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맥아를 넣어서 물하고 섞인 다음에 그런 달달한 엿기름을 뽑아서 옆에 통에다가 옮깁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호프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홉이라고 하는데 이 홉을 넣어서 맥주의 쓴맛, 그다음에 향미, 그다음에 아로마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맥주가 네. 총 몇 종류나 될까요? 현재는 이제 1차적으로 두 종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섯 종류까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맥주를 만들어서 제천 오시면은 나는 꼭 제천에서 나오는 맥주를 먹고 싶다. 그럼 제천 맥주를 먹고 선물로 사가고 즐기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그게 바라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데요? 뭐가 아쉬운? 아니 이렇게 맛있는 맥주와 함께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아, 이 옆에요. 모아키친이라고 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 주방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곳 전통시장에 수제 맥주뿐 아니라 모아키친으로 함께하는 특별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맥주엔 역시 닭강정이죠. 맥주와의 환상궁합 닭강정입니다. 손질한 닭을 깨끗한 기름으로 바삭하게 튀긴 후 미리 준비한 특제 소스와 함께 뜨거운 불로 맛있게 볶아주는데요. 고소한 닭강정 냄새. 맥주 안주와 찰떡궁합 둘이 먹다가 셋이 사라져도 모를 맛있는 닭강정 드셔보세요. 오, 닭강정!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닭강정뿐만이 아닙니다. 소고기 부채살을 시즈닝하고 숙성한 후 고온 철판에서 빠르게 굽는데요. 육질을 부드럽게 해 풍부한 육즙으로 맛을 낸 이것은 도시락 형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스테이크 드셔보세요. 우와, 아니 시장에서 스테이크를요? 토스트기로 구운 식빵 위에 특제 소스를 뿌립니다. 그 위에 치즈와 아보카도를 올리고 에그마요와 토마토, 로메인 상추까지 올려서 식빵을 덮어주면 짜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맥주와 함께 맛있는 샌드위치 어떠세요? 우와, 샌드위치까지! 너무 맛있겠다! 피자도 준비되고요. 이국의 향 가득한 베트남 쌀국수도 있답니다. 전 정말 먹을 뻑이 터진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와, 스테이크부터. 와.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이제 업소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으로 좀 해볼까 해서 호프집은 이제 영업은 중단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호프 홀 장사까지 같이 했었는데 이제 홀 장사까지 같이 배달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워요. 와. 단양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여기 사업단에서 이제 이런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잘 되면 일단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먼저겠고요. 그리고 더 이제 계속해서 잘 된다면은 프랜차이즈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에서 이제 청년들 지원 사업하는 거라서 2년 동안 임대료 없이 영업할 수 있어요. 시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새로 다 리모델링하고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청년들은 부담 없이 장사하고 시민들은 새롭게 꾸며진 공간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접할 수 있어 전통시장의 활력이 채워집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좋아해요. 제천에는 이런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중앙시장에 제천의 시내 그 가운데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뭐 가족들하고 나와서 이렇게 식사 즐기기에는 좋은 공간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들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이게 시장의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적북적 와글와글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요즘인데요. 색다른 즐거움과 다양한 먹거리로 전통시장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특별한 수제맥주 만드는 모습도 만나고 모아키친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람 냄새 가득한 제천 전통시장에서 활기 가득한 날들 보내세요. 네, 이번에는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3일에 아마 이 음식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이기도 한 이것. 월간 본슐랭 가이드 삼겹살 맛보러 떠나봅니다. 드디어 퇴근!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이럴 땐 역시 삼겹살인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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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삼. 역시 입맛은 예나 지금이나 같네. 지금부터 먹고 싶다. 어제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도톰한 살코기 한 점 집어
분위기 제대로네. 맹삼은 하루에 180에서 190인분 정도, 한 달에 약 1톤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톤, 저도 가볍게 2인분만 주세요. 사장님, 이제 먹어도 되나요? 저희 냉삼은 일반 삼겹살과 달리 살짝 덜 익히셔야 훨씬 더 맛있습니다. 먹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이드 메뉴는 놓칠 수 없지. 먹는 김에 먹어버려. 많이 서 있네.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 기존의 대패랑은 조금 다른데? 저희는 1mm 생대패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와, 진짜 얇구나.
대망의 첫입은 어떤 조합으로 먹어볼까? 너로 정했다. 전라도 하면 삼합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릴 굴젓을 이용해서 삼합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조합은 또 뭐지? 김밥? 어린 시절 우리 엄마가 싸주었던 김밥을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이래서 먹는 것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니까. 이번엔 면이다. 배부르다. 자,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기 당찬 새내기 방송인들을 소개합니다. 나인석 PD님, 우리 방송 보고 있나? 유재석 씨, 우리 방송 잘 보고 계시죠? 김은희 작가님, 작품 같이해요. 방송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 됐습니다. 아직 새내기죠, 뭐. 네, 지금 어떤 방송을 만들고 계시는지요? 마을의 이슈를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소한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일상을 책임지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녹음 내려갑니다. 11개 동이 서로 모여 있는 이곳.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계신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저 방송 콘텐츠용으로 뭐 하나 올릴 만한 약초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화살나무예요. 빙이 쫓는 나무라고, 귀신나무라고 해요. 아, 보통 나물로만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초를 다 사용해서 약으로도 신경 안정, 불면증에도 좋답니다. 동네에서 자라는 식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명수 씨. 특히 약초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고 이래서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약초에. 그래서 뭐 하나 둘 몸에 좋은 거를 찾다 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다가 마침 방송국에서 뭘 콘텐츠를 하나 잡아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래서 했죠. 그렇게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7개월 차. 안녕하세요. 약초 보감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수입니다. 도라지와 감초를 4:1 비율로 센 불에 끓이다
중불로 물이 반 되도록 달여낸 것을 감귤탕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지가 약하거나 목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콘텐츠의 주 소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 월동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색깔처럼 변하는구나. 이렇게 있다가 또 봄 되면 또 이게 자라게 되고.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인 단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고 하고자 했던 거는 요 김채원 선생님이 올해 약초도 연구하시고 이러셨거든요.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대본 같은 것도 쓰다가 검사를 맞고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이런답니다. 아, 방송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많은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건강을 아주 예, 소소한 밥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가 있죠. 명수 씨의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대본 쓰기에 여념없는 모습. 방송은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인들이 아, 생각보다 네 목소리도 좋고 그거 참 다양하게 알지 못했던 것도 따박따박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 참 유익하더라 이런 말을 할 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조금씩 아 해봐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알아서 하나라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만든 콘텐츠가 마을의 목소리가 되는 곳. 지난해 2월 개국해 현재 8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마을 방송국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표가 솔직히 들려요. 예, 예. 이건 방송은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얘기가. 2번. 50대부터 70대까지 15명의 주민들이 방송을 제작하는데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저는 주부이자 백수입니다. 백수, 본인도 백수입니다. 저는 컴퓨터 관련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예, 저는 출판사 대표이고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프로그램은 자기가 전체적으로 다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할 수 있는 마카다 TV.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소박한 동네 이야기로 매주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은 주민들 간의 소통과 단합으로 이어져 이제는 마을 방송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컴퓨터도 진짜 칠 줄도 모르고 기억 니언부터 이래가 이제 쳐가지고 제후 이제 뭐 내가 이제 대본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돼가지고 젊은 사람 하는데 뒤에서 따라가기만 해도 그걸로 만족하고 그래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을 써가지고 녹음도 하고 편집까지 해서 완성작을 내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대견하다고 칭찬을 굉장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분씩 나오셔갖고 이제 서로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배우고 이런 점이 이제 참 좋게 생각해요. 그 아랫게 미나리 먹으러도 갔다 오고. 주민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는 스튜디오. 매주 토요일은 라디오 마당극에 녹음이 있는 날인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그 말을 나들은 믿으라고? 어림없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밥 주세요. 밥. 밥.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내 떡을 훔쳐 먹어. 아는 줄거리도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어르신들의 열연.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내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살고 있는 한 분의 식구 보았소? 보았지. 어쩌소? 이 몸이 골이 나서 나가서 살라고 쫓아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열심히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아 그거 하나도 안 돼도 우리 다시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고기 사주면서 우리 한 번 더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또 새로 하고 이랬어요. 비연죽도 없고 해락하니까 참 떨리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좀 밑분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낯설지더라고. 거리는 식기로. 거리는 식으로. 감정 없이 이제 이래. 그래 감정이 안 돼갖고. 요즘은 이제 잘합니다. 요즘은 진짜 잘해요. 잘했어. 잘해. 운동은 잘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 취재도 마다하는데요. 가장 많은 제작진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마을 역사를 읽어주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큐! 이 일대가 그전에 뽕나무밭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두사총이 있을 적에는 이 전체가 뽕나무밭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여기 계산성당에 뽕나무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 깜찍함? 독특함? 뭐 그런 게 있겠죠. 큰맹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자신의 재능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 기획에서부터 제작,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져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명동 유리에 관해서 이제 그 대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두사충이라고 나와요. 대명동 이름을 유래하게 만든 두사충에 관해서 흔적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두사충이 경상감령공원에 살았다는 그 흔적과 또 이게 지금 현재는 카페가 되어 있는데 그 카페가 두사충이 경상감령에서 옮겨와서 살았던 자리라 해서 여기까지 흔적을 찾아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촬영을 위해 찾은 곳은 두사충이 살았던 옛 집터. 아직은 새내기 방송인이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 내리 큐. 선생님, 두사충에 대해서 뽕나무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뽕잎을 따려고 올라갔다 보니까 바로 이곳에 엄청 예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한눈에 반해가 엉엉 앓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걸 이제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한 거야. 서로가 사랑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말이 났네, 그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지난 겨울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현장에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 참 뭐 잘 촬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는 남구 방송이지만 남구를 떠나서 대구 전체를 역사 테마로 해가지고 이거를 시리즈물로 계속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앞산 마을방송국이 공식 주파수를 받아서 대구를 대표하는 마을방송국으로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MBC보다도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유재석 씨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동네 이웃의 웃고 우는 이야기에서부터 사람 사는 이야기까지 좌충우돌 앞산 마을 방송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렇게 좁은 골목길 사이에 서 있으니까 몽글몽글 동심도 샘솟는데요. 오늘은 이 감성 가득한 공주에서 레트로 여행 어떠세요? 낮은 담장을 따라 곱불곱불 이어진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고요. 고향을 떠난 하숙생들의 푸른 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년 중 제일 큰 행사였던 장담극의 전통까지 남아있는 곳. 공주에서의 감성 돋고 추억 가득한 레트로 여행 시작합니다. 시냇물 소리가 봄처럼 경쾌하게 들리는 이곳은 공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 재민천입니다. 재민천 양편으로는 갈래갈래 뻗은 골목길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정겨움을 안겨주는데요. 담벼락 곳곳에는 화사한 벽화도 그려져 있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편의 근사한 작품들이 내 집 담장에 그려져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집 벽화 예쁘죠? 네. 여기 집주인이세요? 네, 그래요. 여기 근데 사진 찍어도 되죠? 네.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네, 이 그림은 옛날에 그 영화 포스터 그리던 그분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아, 극장 포스터 그리시는 분? 네. 아, 어쩐지 퀄리티가 남다르더라. 엄청 잘 그리셨어요. 와.
충남의 중심지로 활기가 가득했던 공주원 도심. 인구 감소와 도청 이전으로 한동안 침체돼 있다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추억의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를 대표하는 시인인 나태주 시인을 기리는 나태주 골목길. 시인의 시들이 예쁜 그림과 함께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마음에 들어. 아. 예부터 장맛이 좋은 집은 음식도 맛있다는 말이 있죠. 이곳은 공주에서도 장맛이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이 집의 자랑 장독대의 귀한 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냄새야 내 이 냄새였어. 제 마스크를 뚫고 이 자극하는 장냄새. 아유 우리 집 장맛이 아주 공주시내 다 퍼져있나 봐요. 장 한번 구경하실래요? 네. 네. 어머나 빛깔만 봐도 이게 예사롭지가 않네. 3년 된 된장이에요 이게. 아 보고 있으니까 배가 고파져요. 예, 오늘 어머니가 장 담그실 거니까 도와도 드시고 구경도 네. 하시고 그럼 제가 맛있는 장맛 보여드릴게요. 이곳에서는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을 담가오고 있는데요. 먼저 항아리를 닦는가 싶더니 볏짚에 불을 붙여 항아리 안을 소독해줍니다. 장독 안에 잡균들이 있는 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에 있는데? 응. 어, 안에 그 불이 붙은 채로? 네, 이게 이제 꺼져요. 옛날 어르신부터 네. 다 이렇게 해오던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장 불로 소독하는 데가 흔치 않을 거예요. 오, 이게 전통 방식이구나. 네. 오, 따뜻해요. 뜨끈뜨끈한데요. 소독이 잘 되고 있나 봅니다. 소독이 끝난 항아리는 뒤집어서 재를 털어내고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 지난 겨울 내내 만들어서 띄워놓았던 메주를 차곡차곡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장맛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소금입니다. 이거 소금 맛 좀 봐봐요. 이 소금이요? 아, 네. 보나마나 짜겠죠? 아, 그럼 맛보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맞아요. 짭짤한 기운이 있는데 단맛도 살짝 도네요. 간수가 다 빠져갖고 네. 단맛이 도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소금 생산 연도가 2011년, 무려 11년 된 소금이었어요. 그렇게 써야 장이 맛있고 달아요. 그래요? 네. 전 처음 들었어요. 귀한 소금을 물에 녹이면서 또 한 번 불순물을 걸러주고 메주가 잠길 때까지 소금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살균 작용을 해줄 고추와 액을 막아줄 대추며 수출 넣은 후 금줄을 둘러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아유 맛있게 익어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갔는데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45일 돼서 장을 떠갖고 장을 치대서 3년 뒤에 장을 먹습니다. 그럼 저는 3년 뒤에 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거 장 담은 지 10년 됐으니까 네. 장이 많이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저희 딸이 맛있게 끓여드릴 거예요. 정말요? 아, 기대돼요. 드디어 이 집의 귀한 장맛을 찌개로 맛볼 시간입니다. 맑은 육수에 황금빛 3년 묵은 된장을 풀어넣고 호박과 버섯, 두부, 고추를 더해준 다음 팔팔 끓여주면 한국인의 소울푸드 된장찌개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3년 된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예요. 와, 이 귀한 걸 먹어보네요. 잘 먹겠습니다. 와, 어떻게 두부, 호박, 고추?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죠? 아, 저희가 다 된장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서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밥 반찬 없어도 이거 한 그릇이면 뚝딱 할 것 같아요. 한 그릇. 정말요? 우리 콩으로 만든 깊고 진한 맛에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된장찌개 하면 흰밥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입니다. 김장김치 한 조각 걸쳐서 함께하면 잃었던 입맛까지 돌아오는 듯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소박한 한상이지만 이렇게 깊고 진한 맛. 정말 이건 어디서 따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맛 쭉 이어가 주세요. 네, 저도 우리의 전통 이 맛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와 시가 흐르고 풋풋했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모퉁이마다 되살아나는 공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더욱 구수하고 깊은 장마처럼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예쁜 공주로의 나들이었습니다. 낭만 가득한 나태주 골목길과 장담극이 전통까지 이 공주의 레트로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추억 가득한 봄날의 여행, 보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y don't we let it grow?